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강의 26번인데요. 이제 2차 여행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행 중에서 우리가 2차 여행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같이 섭렵해 왔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이분이 임시 숙소를 정하고는 짐을 풀고는 홀로 가만히 이 도시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 사도행전을 쓰신 누가를 데리고 왔고요. 이분의 그 다른 제자들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었어요 그때? 이분들은 아직도 마게도니아 쪽에 계셨어요. 이분들이 베레아에도 머물러 있으라 그랬지만 아마 그 기간에 또 데살로니카에도 갔었고 뭐 빌립보까지도 올라가서 제자들을 이렇게 권고해주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은 바울 선생님을 참 그 사랑하고 바울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분이 거기에 머물러서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하니까요. 조금도 싫은 표정 안 하고 그 먼 길을 열심히 다니면서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분에게 이 영권을 줬을 땐 그분의 제자들은 아주 신실하게 이분을 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분이 오른팔 왼팔 되는 이분들 없이 고린도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참 빌립보서부터 일어났던 일들 쭉 하면서 회상하고 있으면서 아마 이 도시는 대단한 도시인데 고린도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서바이브 할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요. 이분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약했고 마음이요. 그리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이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기해 보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첫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냐면 로마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 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이 다른 도시들보다 특색들이 있었어요. 이제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구가 그 당시에요. 자유인만 20만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덴 같은 데는 만 명이었어요. 아덴. 우리 지난 시간에 아덴 공부했지 않습니까? 아테네. 거기는 만 명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도시는 자유인만 20만 명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노예들이 많은데요. 노예가 40만 명이다 그랬어요. 40만 명.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죠. 그 사회 인구 구성 자체가. 예. 거기에다가 소위 국제도시예요. 다문화 국제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이 상인들이 많았어요. 특히 베니게 상인이라고요.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 그 상인들이 유명해요. 중동 상인들. 그래서 항상 성서에서도 베니시안 그래요. 베니게의 상인들이 거기에 많이 와 있었고요. 그리고는 유대인 상인들도 거기 많이 와요. 다 장사꾼들이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장사꾼들이에요. 모두. 그 당시에도 2000년 전부터 유대인 상인들 많이 와 있었고요. 그리고는 로마 군인 가족들,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이 많이 와 있었고 또 그 도시는 지적인 지식인들, 철학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장에 보면 그분들에게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항구는 아니지만 항구 근방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거기서 조금만 가면은 레카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인천같이 요 도시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에 뱃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는데 왜 이 도시가 이렇게 사람이 뭐 많이 모여 사냐면요.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 고린도 중심으로 해서 항구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레카니온이라는 도시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겐그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들인데 요 겐그리아와 레카니온을 잇는 요 조그만 그 반 이걸 뭐라 그래요? 반도는 아니지. 요 이 아가야 지방만 봤는데 요 여기 다리 같은 브릿지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운하를 팠어요. 운하를 파가지고 보시면 이쪽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저쪽 가서 이스라엘까지 애굽 사람들까지 이쪽으로 가서 이제 센터가 여기가 로마 아닙니까? 로마 이태리로 가려면은 이태리하고 스페인 이쪽으로 가려면 이 밑으로 가면은 약 한 200km를 더 가야 된대요. 그래서 요 운하를 통해서 가면은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운하가 아주 그 무역의 중심 해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가 발전될 그 요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교통의 요새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통의 요새.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도시에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가면은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 선교하는 바울의 생각은 딴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수행하느냐. 그러려면은 여러 종족이 모여 있는 도시가 바울에게는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바울에게는 관심사고 여기에서 선교 센터까지 하나 지어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고린도 안에요. 그리스 신화의 그 사원이 12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데네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 여기는 어떤 부분에서 더 심했던 모양이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원이 있냐면요. 비너스 사원에 The Temple of Venus.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비너스요. 그것을 아프로다이트라는 그리스 말로 그러는데요. 비너스는 로마 말이에요. 비너스란 말은 아름다움의 그 사랑과 아름다움의 신이 비너스거든요. 요 비너스 사원 안에요. 성스러운 창녀만 1,000명이 있었어요. Holy prostitute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창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라는 이름을요. 영어로도 그래요. Corinthianize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도요. Corinthianize. Eyes. Corinthianize 그래요. Corinthian 하면 고린도 사람이거든요. 거기다 nize, eyes래요. Corinthianiz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적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코린티아나이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국제사회고 여러 잡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가 문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형성했거든요.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겐그리아에도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를 길게 쓰신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왜냐? 우리 말로 말하면 쓴뿌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문제가 많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제 지식인이니까 이 고린도에 대해서 자기가 고향에 있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들어갈 때는 이런 험난한 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이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걸 표시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주후 55년에 고린도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에 고린도를 떠난 후 3년에 52년에 떠났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3년 후에 55년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고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분이 이 도시에 들어갈 때 긴장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못됐지만 영적으로도 어려웠던 거예요. 이 도시가. 그러니까 이 사탄의 큰 진지를 향해서 지금 그것도 혼자서 누가와 같이 지금 들어가는 영적 군사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식의 그러한 모습이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왔던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 들어왔냐면 이분이 그동안에 쭉 2차 여행을 쭉 하면서 가장 들어왔던 게 뭐였겠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보기만 하면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그냥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 보면 알레르기 반응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쭉 경험해 왔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경험했어요, 이분이요? 50년부터 2차 여행에 50년에서 52년이니까요. 지난 한 1년 남짓, 1년 반 동안 그 경험을 많이 해서 이제 사람만 보면 무서운, 특히 유대인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지식인들, 철학가들을 보면 또 무서운 거예요. 이미 아덴에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그런 부분을 말씀했어요. 내가 지식인들 보면 너희들 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신전이 몇 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12개.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 이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에서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 한번 주님과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단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분이 구약에 파삭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서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서원이 제가 이게 칠판에 적어놨어요. 나실인 서원이에요. 나실인 서원. 이 나실인 서원을 이분이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Nazi Rite라고 해요. Nazi Rite. 나실인 서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원이에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모세에게요. 이건 무슨 서원이냐면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이 서원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나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 서원을 함으로써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시키는 행위예요.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이 서원은 뭐냐?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시키는 행위가 이 나실인 서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능력만 기다리는 이러한 것을 원할 때 하는 소원이에요. 이 소원의 조건이 세 가지가 딱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첫째요, 포도와 관계되는 음식은 일체 먹지 못하게 해요. 포도와 관계되는 포도주, 독주, 포도에 나오는 포도씨,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와 관계되는 것은 포도 껍질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주님한테 여쭤보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의 이 조건이 뭐냐면요, 머리를 깎질 않아요. 그거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랬죠. 머리를 깎지 않아요. 머리털을 깎지 않으니까요, 이제 길게 기르는 거예요. 수염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나실인 소원이에요. 근데 나실인 사역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나실인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은 기간이,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기간이, 그 기간 동안 이분이 나실인이 되셨어요. 이 삼손인,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점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길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요. 이것을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능력이 나왔어요. 이제 사사기 쭉 14장부터 16장까지 스토리가 삼손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한번 셀 모임에서 보세요. 이분이 머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그냥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사자를 그냥 찢어버린 이야기가 나요. 사사기 14장 6절에. 그리고는 사사기 14장 19절에는 아스글론 사람을 30명을 그냥 한 손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사사기 15장 15절에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냥 혼자서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실인이 되니까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여자 들리라, 이 여자 때문에 이분이 힘이 빠져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나실인 이야기예요. 나실인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바울이 이 고린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내가 삼손처럼 나실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나실인 서약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1년 6개월 끝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됐을 때,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갔다가 이제 안디오로 갈 때, 갱그리아에서 배 타기 전에 이분이 나실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사역이 끝났다 생각하고는 머리를 깎았느니라, 그런 말 나오죠. 예? 예. 그때가 뭐예요? 나실인 사역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실인 사역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여기서 장기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단기로는 이 고린도를 점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장기전 전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들어가려면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짭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예전에 학자였을 때는 뭐 그걸로 돈벌이였지만 이제는 막노동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에게서 천막 사업을 하는 그것을 배웠대요. 기록에 보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는 내가 천막업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장기전을 짜고는
이제 천막 사업을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짠 다음에 이 도시에 천막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알아보니까 어느 집에 누구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거길 가보니까 누가 있냐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거기에 사장님이.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 이렇게 당신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이제 인사드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는 말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본도라면 이 터키 쪽에서 제일 북쪽 쪽이에요. 갈라디아에서도 북쪽이에요. 흑해 있는 쪽에 나 여기 출신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마음에 탁 가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은 터키 출신이고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고 알고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고향에 있었을 때 기독교를 접해가지고 이미 개종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로 개종까지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으니까 바울이 말이죠. 아 그래요? 저도 말이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여차 학교 나오고 나 바리새인 출신이고 벤야민 집하고 가멜렬의 제자고 그러다가 내가요 다메섹에 갔다가 여차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라비아 가서 3년 있다가 다시 와서 나중에 고향까지 와가지고 7년 있다가 안디옥교회 전도사가 돼가지고 있다가 성령님이 선교 나가라 그래서 1차 선교하면 나와 또 2차 선교를 나와서 빙빙빙빙 돌다가 나 지금 여기까지 왔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어쩌면 당신과 나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게 실은 나도 로마에서 장사하지만 틈틈이 나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단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에서 당신도 유대인과 싸움했지 나도 그 안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아주 로마에서 소문났단다. 유대인 공동체가 완전히 우리 때문에 그냥 싸움바닥이 됐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끼리 싸움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황제 클라우디오스 여기요. 네? 클라우디오라고 그러죠. 네. 영어로는 클라우디우스. 네. 이 황제가 네? 화가 나가지고 유대놈들 다 나가라. 시끄럽다.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끼리 복음 때문에 싸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딱 문헌을 보니까요. 요 1세기 역사가 있어요.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사람, 로마 역사가. 요 사람의 책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25권에 딱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그래서 하도 시끄러워서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그때 밀려나온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짭을 찾으러 갔다가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만나게 해가지고 보니까 어쩌면 말이죠. 우리와 당신과 이 비전이 같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도 맞다. 우리 이 도시 복음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성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브릭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보고 당신 지금 진푼 데가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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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요관입니다. 그러지 마.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기걸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둘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가 딱 됐을 때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딱 내려와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 세 사람 만나가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신이 나가지고요. 이제는 바울이 이제 그동안에 좀 이 도시에 와가지고 처음에 좀 우울했는데 신이 나가지고 유대 회당으로 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매일 유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외치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분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요 이야기만 하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딱 반맛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냐? 아니다. 계속 대적하고 회방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대적하고 회방하니까요. 이제 6절에 보면 그랬어요. 바울이 옷을 떨어가지고는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렇게 딱 명령. 근데 그때부터 주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 보고만은 이제는 그만해라. 어느 정도 됐다. 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분에게 딱 입을 열고서 말하게 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 아니에요. 나 이방인에게 가리라. 6절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소리 지금 회당문을 물려고 탁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바로 회당 옆에 있는 고린도 출신의 사람인데 이미 복음을 받아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예요. 디도 유스도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 유스도가 선생님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가세요. 저놈들은 이제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쫄렁쫄렁쫄렁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그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과 자기 와이프와 자기 아이들 데리고 졸렁졸렁 들어오면서 우리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당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네 집에서요?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도 다 따라오면서 그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화가 되는 장면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힘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큰 힘을 받은 그 조건들이 뭐뭐였을까요? 처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거. 큰 힘이죠. 거기에다가 뭡니까? 디도 유스도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 회당장까지 이렇게 하니까요. 이분이 큰 힘을 받았지만 또 바깥 내다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대적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됐어요. 내가 라실린 소원까지 받은 내가 지금 이런 공격이 올 때마다 아이고 다 때려치구나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몇 번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그 바울의 심령을 딱 알고는요 밤에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밤에 거기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비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마게도니아 비전. 중요한 사건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바울이 딴 생각하고 있을 때 비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비전을 보기 전에 어떤 생각했어요?
이제 나 이 동네 좀 돌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야, 그러지 마. 넌 이쪽으로 가라 이놈아. 그러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으로 딱 나타나신 거예요. 비전에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들이 한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적으세요. 제가 천천히 말하니까요. 첫째가 뭐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떠나지 말라. 이곳에 오래 머물러라. 이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다. 이것을 첫째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바울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인구가 지금 20만 40만이에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게.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백성의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아주 바울을 통해서 12명이 신실한 동역자가 뽑혀놨거든요. 주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동역자들이 이 속에 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라. 너 홀로가 아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렇죠? 이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적인 의미에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요. 두려워하여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Go on speaking. Go on이라는 건 continue, 계속해서. And do not silent. 가만히 있지 말아라. 말해라. 뭘 말해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 읊어라. 이런 소리예요. 우리도 해야겠죠. 네? 뭐 주변이 어떻든 뭐라고 하든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지 나가도 똑같아요. 네 번째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I am with you. 근데 I will be with you가 아니에요. 하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실 때는 미래형으로 돼 있었어요. 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섬겨서 하다가 내가 땅 끝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그건 미래형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I am with you.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 겁내지 말아라.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여섯 번째로 내 동역자들이 너를 돕고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내 동역자들이, 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그러므로 이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있어라. 그리고는 내가 시키는 사역을 하느라. 1년 6개월 동안 딱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비전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렇다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무슨 사역을 했나요? 그게 이제 제목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무슨 사역을 했나요? 첫째, 이분이 하신 게 뭐예요? 이분은 문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의 그 제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쪽에 갔다가 오면서 바울에게 선교복을 한 거예요.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편지 하나 쓰세요.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에 앉아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서술한 거예요. 문서 사역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 가서도 똑같이 문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바울만이 아니고요. 바울의 옆에 있는 누가? 누가도 글 쓰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도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귀에 있을 때마다 누가 복음을 쓸 것을 다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서술할 것을 다 모으는 거예요. 누가도.
두 번째 하늘이 뭐냐면요. 두 번째 하늘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도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열심히 말씀을 배웠어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배운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분과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1년 6개월 동안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지만 이제 에베소에 가서 3차 여행 때 두라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더 열심히 또 공부한 거예요. 거기서요. 2년을 집중적으로. 그러듯이 이 말씀을 지도자와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 지도자와 동역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문서사역.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 가르치는 일. 세 번째는 교회 개척사역.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갱그리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 갱그리아 교회 보면요. 저쪽 있죠? 저건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유명한 여자분이 한 분이 나와요. 그 여자분 이름이 베베라는 베베. 이 베베가 나중에 바울이 이제 3차 여행 때 에베소 가서 두라노 서원을 만들 때 이미 여기를 다 따라간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고 나중에 베베와 우리 로마서 16장에 나오면 몇 사람 이름이 나와요? 35명 이름 나오죠.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베베예요. 이 고린도, 이 갱그리아 출신이다. 예? 근데 이 여자가 뭐였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썼죠? 에베소에 쓸 때 바울이 쓴 로마서를 들고서 로마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예요. 로마서를 운반한 분이 베베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디 출신이냐? 갱그리아 출신이고 바울이 갱그리아의 개척교회를 했을 때 그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거예요. 베베가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자비랑 사역을 한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세상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타임으로 하나님 일을 했던 거예요. 천막업을. 그래서 텐트 메이킹 하면요. 이제 이 성서에서는 텐트 메이킹 하는데요. 텐트 메이커 그러면 자비량 선교사 이런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서양 사람한테 당신은 선교 헌금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면 I'm a tent maker 그래요. 그 말이 그렇게 고유 명사로 돼버렸어요. 자비량으로 선교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우리 베드로 고린도전서 9장에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자꾸 물질 가지고 바울을 자꾸 이제 괴롭힐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 돈 받은 일이 없고 나는 밤낮 자비량으로 이렇게 나의 모든 비용은 내가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1년 6개월 이 고린도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켰는데 고린도 사람들을요. 특히 제자로서 훈련시킨 사람이 성서에 보면 12명이 딱 나와요. 브리스킬라, 아굴라는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고린도 출신, 요 아가야 출신, 아가야라는 건 이 지역, 요 반도예요. 여기 출신 아주 핵심 바울의 제자들이 12명 이름이 나와요. 제가 칠판에다 적어드렸어요. 근데 그 이름들 하나를 딴 종이다가 좀 적으세요.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관계되는 정보를 드리려고요. 첫째, 그리스보의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이 그리스보는 누구냐면 요 사람은 디아스포라예요. 그다지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유대인 회당장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요 사람이 개종한 거예요. 그런데 요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요 뭐냐면 바울이 내가 요 사람을 처음으로 세례를 줬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에요. 두 번째 제자가요 스데바나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스데바나와 그 식구들 그랬어요. 요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가야 지방에서의 나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아가야 지방에서의 나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세 번째 보드나도예요. 보드나도.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쓰질 않았어요. 네 번째는 아가이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드나도도 16장 17절에 근데 보면 요 지금요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요 사람들은요 요 동네 출신인데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었을 때 3차 여행 때요 이미 에베소에 가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요 두라나 서원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나중에 다 선교지로 내보냈어요. 요 사람들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거든요. 바울이 이제 3차 여행 때요 주 55년이에요. 55년 쓸 때 고린도 전후서를 들고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들고 간 사람들이 요 세 사람이에요. 요 세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들고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들고 간 사람들이 요 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 들고 가는 거죠. 우리 같이 지금 비행기도 비행기 타고 가려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먼 거리를 배를 타면 멀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간 신실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들고 갔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이렇게 우리도 읽을 수 있는 편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다섯 번째요. 에라스도예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고린도 출신인데 고린도 교회의 재무 담당이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 23절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재무 담당 조금 그 당시 하다가 다 던지고 에베소에 갔다가 로마에 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로 지금. 그 바울이 이렇게 개종시켜서 훈련시켜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요 12명들은 대부분이 다 나중에 로마로 다 가버린 거예요. 선교사로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제가 가끔 그러죠. 우리 AMI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로마로 가셔야 됩니다. 선교지로 가라는 거예요.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은 구아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3. 로마서 16장 23은 다 로마로 간 사람들이 고린도 출신들인데.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이오예요.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써 있어요. 이 사람도 아까 그리스보와 같이요. 바울이 첫 번째 세례 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덟 번째 사람은요. 더디오예요. 더디오는 로마서 16장 22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고린도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실 때 너무나 그니까 이분이 대필을 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를 쓸 때 대필자가 더디오였다 그래요. 아홉 번째는요. 소수테네예요.
이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이 동네 이 고린도 출신인데 에베소에 앉아있는 분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에베소에 앉아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쓸 때 소수대네도 같이 썼다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도 같이 나와요. 바울이요. 나 바울과 소수대네가 이렇게. 이 사람이 어딘 출신이냐면 고린도 그 유대인 회당에 이 사람이 회당장 출신이에요. 아까 그 그리스보드 회당장 출신이 아닙니까? 이 사람도 회당장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회당장 출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전임자가 개종을 하니까 후임자가 들어갔는데 그 후임자도 개종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열 번째 사람이요. 글로에예요. 글로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3차 여행 때요. 고린도의 모든 문제점들을 들고 보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글로에의 보고에 의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열한 번째 사람이 베베예요. 베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6장 1절이에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고 여자고요. 이제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디도 유스도예요. 디도 유스도.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아까 봤죠? 바울이 이 사람 집에 들어가서 집회를 해가지고 회당장도 또 다른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서요. 이제 이렇게 이런 그 바울이 누구누구누구를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었나를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쫙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뽑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이걸 다 뽑아놨으니까요. 그냥 적지만 말고 이제 요거를 외워서 이제 묵상도 하시고 또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네. 신기한 게 12명이에요. 예수님도 12명이었죠? 보면은 12명이에요. 자, 요런 사람들을 주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떠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네? 너 여기에 있어라. 내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보면요. 이 사람들을요, 바울이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 불러온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 특별히 뭐 사람들 시켜서 뭐 특별한 뭐 연예인 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이 보면 내가 다 이걸 말씀 보면요. 바울이 그 당시에 별로 인기도 없던 사람인데 같은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이 신실한 사람들 보면서 아 바울은 꼭 자석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석. 이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바울처럼이요. 바울은 자석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정된 그 못들, 스크류들, 못이 아죠? 쇠못들, 스크류들, 나사 못이라 그러죠? 네? 이런 것들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우락하고 바울한 게 달라붙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나사 못들, 나사들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게 자석 원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자석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석들은요. 바울과 동질이 되면은 같은 비전을 가지면요. 한 생각을 가지면요. 한번 쫙 붙어버리면 뜯어놓으면 또 붙고 뜯어놓으면 또 붙고 그러잖아요. 이 자석은요. 예? 이거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석이 바울에게 그 자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석을 가지고서 자석 논리로서 같이 만난 사람은 서로가 신학적으로 하나가 돼요. 한 신학, 한 생각이 되고요. 한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도 보면 고린도에 그 인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거기에 아주 소수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전을 주실 때 바울에게, 바울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럴 때는 여기서 이것을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이런 특별히 자석에 탁탁 달라붙는 요 12명, 요 백성도 백성이에요. 이건 소수예요. 그리고는 일반 성도들이 또 있어요. 일반 크리스천들. 요 사람들은 그 자석이 아무리 강해도 이 못이나 이 스크류가 순수한 철이 아니면 이거 와서 잘 달라붙질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요, 다수의 고린도의 사람들은 문제인물들이었어요. 크리스천들은, 고린도 크리스천들은 다수의 그냥 구원받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2명 소수만 이렇게 사람들이 괜찮고 왜 다수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 55년에 3년 후에 이렇게 그 교회의 문제를 듣고는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은 그 교회의 문제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첫째 문제가 뭐냐? 적어보세요.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심했어요. 그 분쟁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근 4장까지 나와요.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 팝을 만들고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넉장이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이 교회 교인들이요, 음행하고 탐욕이 많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사기꾼들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 토색한다는 말로 해서 한국말로요. 5장, 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 바울을 항상 공격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서도 가르치고 열심히 이분들을 섬겼는데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의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이런 사람들은 그 12명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 영적 은사들을 남용했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 은사가 막 떨어졌는데 방언도 제멋대로 하고 예언도 제멋대로 하고 막 이랬어요. 2장부터 14장에 거기에서 쭉 이야기해요. 다섯 번째로 바울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그 부활에 대해서 아니다, 저 사람 잘못 가르친다 하고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15장에서 그랬어요. 여섯 번째로 이 전서를 보냈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변해라 그래가지고 후서를 쓴 거예요. 후서를 썼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다수는 이러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하, 이게 천국법이구나. 그 소수의 12명이 있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 패턴이 1세기 때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항상 있었어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때나.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나가서도요, 요 소수의 12명을 찾아다닌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다 크리스찬이 돼요. 일반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투자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 소수 정례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 소수 정례가 터키 복음화와 그리스 복음화와 나머지 로마 복음화를 했던 거예요. 이거 소수가요. 이 다수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원칙은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대로예요. 소수가 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가서도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소수의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선교의 최종 목표예요. 네. 이 소수 중에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거예요. 아굴라라는 뜻은요, 독수리란 뜻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말은요, 작은 노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분명히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영어로는 little old lady 그랬어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뜻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와가지고요, 성서 훈련을 열심히 1년 반을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두라노 서원까지 이분들이 자기네가 자기네 돈을 들여서 두라노 서원을 만들고 거기 들어와서 또 공부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헌신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저 에베소에서 로마로 자기 제자들 35명을 보낼 때요, 거기에 총대장이 브리스길라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분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시면서 거기에다 안부를 전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로마서를 그분이 고린도에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 잘못했어요. 네. 쓰시면서 그 35명에게 이야기하는데 처음 나오는 말이 베베를 너희들이 사랑해주라. 이 로마서를 들고 가는 자매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거기다 해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로마 사람들이 그러는 게, 너희들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가 저희들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복음의 동역자만이 아니고요, 생명까지도 서로 바칠 수 있는 동역자들인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가 말씀으로서 서로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생각을 해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분들은 뭘 봤냐면요, 왜 바울을 향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나를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하, 이분들이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고 천국에 가면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이런 높은 위치에 있겠구나라고 보고 그 소원을 가지고 이분과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서로가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이
순서가 바뀐 건 우리 알죠.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에서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그 순서로 제가 이름을 성경 구절 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 26절엔 그래요. 그 후부터요. 로마서 16장 3절 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여기에 이분들의 두 부부 이름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이 유대인들이 특히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나머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어요. 이 남자 위주 사회의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자 이름을 먼저 내놨을까? 유대 문화나 성서 문화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성서에도 여자가 먼저 안 나와요. 항상 남자가 먼저 나와요. 그때 분명히 성령님이 누가에게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여자를 먼저 써라. 왜? 이 여자가 더 적극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딴소리 한 게 있어요. 그 딴소리 어떻게 했나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무슨 소리 했냐면요.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노예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굴라가. 그래서 나중에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계급이 낮은 남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브리스길라는 본래가 그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었다. 또는 또 유대인이지만 남편이 로마 사람이었는데 소위 귀족 가족에 있는 로마 남편을 만났다. 그래서 로마 귀족 출신이다. 그래서 여자 이름을 먼저 냈다. 이렇게 억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내가 볼 땐 정말 억측이에요. 지만 그런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거의 내가 끝내가는데요. 이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을 축출 명령을 내렸을 때요. 우연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네? 우연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연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가가지고 우연히 바울을 만났더니 우연히 자기네들끼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인본주의 사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다. 이것은 아니죠.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보질 않죠. 이것은 철저히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장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황제의 축출 명령도 예수님의 장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하기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더 길게 보면 창세전에 이미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자, 그런데 1세기 때의 그 터키와 그리스와 남유럽의 역사의 주인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클라우디오 그 왕도 조연이었던 조연. 주연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왜 주연이 바울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명령인데 이것에 순종하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센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모든 사건들과 모든 역사 인물들 전부 다가 이 주인공의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또는 방해하기 위해서 주인공의 드라마 속에서 움직이는 조연들이었던 그 조연 중에 하나가 클라우디아 황제도 그랬다는 거예요. 클라우디아 황제는 우리 영화 장면에서 한 씬이 예? 누구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을 냈습니까? 이 두 사람들 만나기 바울과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위해서. 왜요?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하는 이 로만 엠파이어, 로마의 이 제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부였는데요. 뒤에서 물질 대고 교통 정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 여자가 앞장서서 한 목숨까지 갖다 대고. 자, 보세요. 1년 6개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이제는 바울이 떠날 때가 됐어요. 고린도에서. 떠날 때가 됐는데 주님이 바울에게 떠나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8장 12절에서 17절이에요. 왜냐? 바울은 고린도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시나 주님께서 갑자기 조용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울을 잡아다가요. 재판 자리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그때는 갈리오라는 총독이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이 사람의 형이 그 유명한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세네카. 이 세네카는 왜 유명하냐? 네로 왕이 왕 되기 전에 네로 왕의 가정교사가 세네카였어요. 그래서 이 갈리오는 자기 형 때문에 지금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형 때문에. 이 갈리오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려간 거예요. 이 사람 혼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나 만일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내가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오느라. 유대인들을 재판장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그 이 재판정에 저쪽에 회당장 출신이 개종한 소스테스가 거기에 앉아, 소스테네. 기억나시죠? 소스테네도 여기 앉아 있는 게 같은 유대인인데 이미 개종한 사람이. 화가 나니까 말이죠. 그 소스테스한테 가가지고 한방 때렸어요. 예? 근데 소스테스가 한방 얻어맞고 안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재판정에서. 그런데 성서에서는 그랬어요. 갈리오가 그걸 쳐다보고 상관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사건 후에 이제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이제 여기 떠나라. 18장 18절에서 22절에. 그래서 이제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러는 게 열두 제자들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제 교회 개척 제대로 이제 해놨으니까 교회를 잘 운영해라. 제자 훈련도 너희들 시켜라. 내 가르친 대로 그대로 다 해라. 다 해놓고 이제 해놓고 내가 때가 오면 다시 돌아올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작별 인사라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여기 중요해. 너 이제는 거기 비즈니스 그만둬라. 나하고 같이 다니자. 그래가지고 브리실라와 아굴라를 데리고서는 배를 타기 위해서 겐그리아로 간 거예요. 겐그리아.
배를 타기 위해서요. 그 겐그리아에서 뭐 했어요? 나실린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느니라. 그래서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는 에베소에 도착한 거예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이분이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에 항상 어딜 가요? 항상 유대인 회당에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보통 분이 아니세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또 유대인과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러는 게 여기서 우리가 좀 같이 지냅시다 하니까 아니다 나 이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당신 여기에 계시오. 이 에베소에 자리 잡고 계시오. 이제 내가 이제 곧 돌아올 테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선교센터를 하나 짓기를 원한다. 바이블 칼레지를 하나 만들기를 원한다. 지도자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준비하시오.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두라나 소원을 이분들이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 그리고는 이제 작별 인사라고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고는 쭉 해서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배 타고 거기서 이제 또 안디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2차 여행 끝인 거예요. 주후 몇 년입니까? 52년이에요. 제가 주후 몇 년,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 아시겠죠? 이 숫자의 이 연대에 파삭하셔야 돼요. 이 연대를 모르군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외우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면 외우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노트 정리하시고. 저도 다 그거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결론 한두 마디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선교여행이 끝났는데요. 바울이 주후 50년에서 52년 동안 2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요. 터키와요. 그리스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큰 거 보면요. 2차 여행 때 어디 나라 어느 나라? 터키와 그리스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 사람이 복음화할 때 항상 썼던 선교 전략이 뭐냐면 어느 마을이나 들어가면은 유대인 회당부터 먼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분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한 걸 보면요. 그래가지고는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을 해요? 유대인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누구요? 경건한 헬라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지인들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리고는 뭐 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이제 이게 다 교회라는 게 가정교회들이 개척하고요. 그래놓고는 각 지역마다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건 뭐 했냐면요. 그 사람들을 더 북돋아주게 하기 위해서 문서 사역을 한 거예요. 문서 사역을. 문서로서 고린도 전후서 쓰고 데살로니카 전후서 쓰고 로마서 쓰고 문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았지만 소수의 헌신자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 되거나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복음의 방해꾼 되거나 안 그러면 또요 구경꾼으로서 남아있는 게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안디옥에 돌아가가지고 이분 생각은 밤낮 없이 2차 선교여행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선교지를 생각만 하고 집에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쪽에서 오는 소식들 하고 들려오는 거면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도 안 있다가요. 보따리 돌고는 다시 3차로 떠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이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올 거예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선교지로 떠나라 하시고는 바울이 열심히 선교를 할 때마다 좌절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고향으로 돌아가군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마게도니아 비전도 보여주시고 고린도에서 또 비전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넘어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에 꼭 그 12명의 신실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부류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달음, 순종케 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